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부터 먼저 이제 시작을. 네. 예? 참가비 100만원 농담해가지고. 자, 언제 또 저희가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드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뭐 주식 시장이 아주 패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환율이 1,200원을 넘으면서 이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1,200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마지노선?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1,200원 넘어가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작동을 하죠. 그리고 1,200원 선에 도달하면 항상 그 보도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아, 기획재정부 뭐 차관이 과도하다, 이런 거 이제 방송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구두 개입 혹은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마켓의 어떤 얘기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어제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구두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200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체 종가 기준으로 1,201원에 이제 마감이 됐고, 네. 장 중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이 거래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원화만 약세냐? 그건 아닌 달러만 것 같고요. 달러가 강세냐? 헤드라인 중에 하나 잡혔던 게 엔화 약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그 기사가 어제 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를 보니까 JPY 그러니까 일본 엔화 달러 대비 엔화도 한 10% 연간으로 연간으로 보면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10% 정도 엔화가 절하가 됐어요. 네. 근데 엔화와 원화는 조금 다르죠. 원화는 뭐 우리가 뭐 경제 규모가 10이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커런스의 입장에서 보면 신흥국 통화고 엔화는 매우 안정적인 통화거든요. 오히려 어쩔 때는요. 굉장히 전 세계 어떤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거나 그러면 엔화가 더 뭐 달러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엔화 뭐 또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엔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약세를 보였다 이런 거죠. 연간으로 보면. 네. 그 얘기는 달러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원화의 약세 요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1,200원을 넘어서는 원화 환율이라는 게 신흥국 통화 그중에서도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4.1원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1,201원을 이제 마감 호가로 했는데요. 2020년 7월 24일입니다. 1,201.5원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1,200원을 재돌파한 겁니다. 뭐 올해 들어서만 12.2원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야, 10원 움직인 거, 이 정도면 굉장히 단기간에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우리만 뭐 오른 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부터 환율이 크게 오르니까 정부가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게 바로 구두 개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강한 어조의 구두 개입인데. 환율 시장이 움직인 건 뭐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제도 이제 큰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이제 조기 종료하고 바로 금리를 올리고 또 금리를 올리는 시점 그 부근에서 퀀터티브 이징이 아닌 퀀터티브 타이트닝을 할 거다. 양적 긴축.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팔아서 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할 거다. 당연히 그러면 뭐가 움직일까요? 미국 금리가 움직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두 번째 그 주제가 미국 국채 금리에 관련된 건데 그냥 이어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미국 금리가요. 10년짜리 이제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미국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지표채거든요. 네. 지표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게 장중에 1.77, 1.75 여기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년물 금리, 이게 대표적인 단기 금리를 이제 국채 2년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0.9%까지 거의 근접을 했어요. 이 금리는 뭐냐면 2020년 초,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럼 보십시오. 팬데믹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얼마였어요? 지금은 0%지만 그때는 네. 기준금리가 0.5인가 그랬잖아요. 0.5였어요. 0.5였나요? 제 기억이 아사무사한데 어쨌든 0.5나 0.75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금리를 확 낮췄으니까. 그런데 그 기준금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2년물 금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로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금리 올리는 걸 거의 다 반영하고 있는 단기 금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 시장이 장 단기 금리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에, 12월 달까지만 해도 어땠냐면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장기 금리는 빠져졌거든요. 그래서 장 단기 금리 차, 즉 스프레드가 타이트닝 됐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거든요. 스프레드가 붙는다 이렇게 해서 야, 이건 뭐지? 에, 그리고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장기 금리까지 들어올리진 못하네. 그러면서 해석을 야 성장률도 별로 이렇게 에, 기대할 게 없나 봐. 그래서 연준이 아주 과격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그때만 하더라도 QT 그러니까 퀀터티브 타이트닝 이 얘기가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기가 12월에 조망한 미국의 장기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만약에 경우에 미국 경기가 정말 확실히 더 좋아진다는 모습이 보였으면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12월 초중순의 어떤 미국 경기의 인식과 지금의 미국 경기의 인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또 한 가지 그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온 게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거든요. 네. 그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기 금리, 장기 금리가 같이 오른다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다는 거거든요. 에, 성장률은 그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영으로 금리가 뜬다. 네. 이거는 당연히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특별히 어떤 주식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성장주? 성장주죠. 네. 그래서 빅테크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죠. 테슬라도 많이 빠지고 또 그렇게 그 상승세가 견조해 보였던 애플 같은 것도 네. 펄썩 주저앉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많이 빠지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죠. 금리가 이렇게 뜨면 왜 성장주가 약해지나요? 금리가 뜨면? 금리가 올라가면 네. 땡겨오잖아요. 뭐를? 할인.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요. 아, 정확하게 얘기하기 싫어요. 어차피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뭐. 모르는 분도 있지. 최근에 또 우리 구독자가 한 20만 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모를 수가 있지. 자, 정프로 네? 설명해봐요. 장기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그렇습니다. 왜 성장주가 추풍 낙엽이냐? 자, 원래 이 주가라는 건 말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시간 아침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이 굉장히 급한 시간인데 빨리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네. 아, 형님이 했어요. 빨리 하세요. 네. 예를 들어 테슬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테슬라가 아, 예를 드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하셔야죠. 그다음에 예를 드세요. 교보제 몰라요, 교보제? 아, 안 되네. 네? 아, 얘는 저도 들 수 있죠. 네. 테슬라 그렇게 한다고. 얘기 들어봐 그러면. 아, 테슬라 있잖아요. 자, 이런 거죠. 네. 성장주라 하는 거는 지금 무슨 자산 가치나 지금 수익력이 정말 좋아서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음흠. 성장주라는 건 아, 미래에 이 회사가 계속 돈을 많이 벌어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와, 굉장한 회사가 될 건데 뭐 성장주의 특징 여러 가지가 많죠. 이런 류의 회사를 성장주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유력한 회사 중에 가장 성장성이 좋아 보이는 회사 하나를 꼽으라면 테슬라를 꼽잖아요. 네네. 물론 테슬라가 지금도 소폭이지만 이익을 내지만 그 이익 때문에 지금 사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이익 때문에 천슬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야 전기차? 야 그리고 공급 사이드의 그 병목 현상이 그렇게 뭐 난리를 치더니 2021년에도 테슬라는 80%대 성장했네 매출이. 인도 대수가 80몇 퍼센트 늘은 거 아니에요? 네. 야,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은
이런 성장률을 계속하면 10년 있다가 보면 진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2천만 대 인도 가능하겠는데? 음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장주의 핵심이죠. 맞습니다. 그럼 그때 가면 얼마나 막대한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아까 좋은 얘기 그걸 쭉 땡겨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게 성장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제로예요. 네. 그러면 야 그동안의 기회비용 네.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그 성장 다 반영해도 되는 거죠. 네, 더 땡겨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3%다. 그럼 매년 3%씩 이거 할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장의 가치를. 그죠? 왜냐하면 비용이 그만큼 들고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안 빌려온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자산이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하면 3%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네.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어떤 성장의 가치를 지금 땡겨오는 그 어떤 절대 금액을 할인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설령 10% 성장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죠. 금리가 3%면 3%는 까야 된다는 당연하죠. 겁니다. 7%를 당연하죠. 까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의 총화들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이 빠진 거 네카오. 데일리 베이스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것들은 뭐 꼭 성장주에서 빠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카카오 페이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주들이 좀 화가 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 있는 그런 게 좀 반영된 것도 아닌가 싶고 중국 상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성장주들이 금리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게 이제 장의 성격을 좀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성장주의 반대쪽이 이제 뭐 가치주냐 혹은 뭐 경기 민감주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버틴다는 거죠. 상대적이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금리가 1.7을 넘어가는 국면이 나왔고 특별히 2년짜리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2020년 1월 수준까지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거의 2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움직이는 게 변동성 지수 같은 게 움직이죠. 빅스 지수 같은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요. 그래서 QT라는 말이 증시에 계속 회자가 되는 한 아마 투자 심리가 12월에 어떤 산타 랠리 네. 뭐 그런 분위기로 쉽사리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게 긴축의 3종 세트거든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QT. 네. 양적 긴축. QT, 그런데, QT. 그런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네. 시장이 다 감내할 정도로 반영한다고 봐요. 근데 QT가 나와주겠죠. 그런데 금리 인상과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터벌 정도만 허용하고 바로 나온다라는 거는 증시의 수급이라든지 또 이 금리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직접적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의 기조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신흥국이 어제도 뭐 우리 주식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대체로 신흥국 주식은 네네네. 약했죠.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의 변화에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과 금리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비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 내놓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제 한 시간 반 뭐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4분기 연간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FN 가이드의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컨센서스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모아놓은 겁니다. 매출 75조 2,69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조 702억 원 이런 겁니다. 매출은 기존 역대 최대치가 작년 3분기였거든요. 그런데 73조 9,700억인데 이거 다시 신기록을 쓸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 삼성전자 매출액이 이게 되면 278조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2018년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역대 3위 정도 연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2017년 2018년 연간으로 해서 세 번째로 또 5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네네.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뭐 충격을 주는 그런 숫자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고, 그리고 지금 CES 진행 중이잖아요. CES 탐방기 같은 것들을 페북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꽤 크게 부스를 차렸다 그래요. 그래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M&A를 하려고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뛰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코멘트는 뭔가 조만간 발표할 거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M&A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M&A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품 세트 모두 M&A 대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연쇄적 M&A. 네. 그러니까 하나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여러 분야에 연쇄적 M&A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뭐 연초에 조금 조정을 저 반등 국면에서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주에 대한 환원책 뭐 그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M&A. 제가 볼 땐 실적과 더불어서 이 3종 세트가 좀 나와주면은 3종 세트가 나와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삼성전자 네. M&A 할 때 뭘로 하냐? 돈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유 현금액이 120조 4,700억이에요. 계속 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쓸 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M&A가 아마 뭐 주가에 영향이 제일 많이 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어떤 M&A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스 3은 여기서 저희 그러면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이번 주 금요일 얼른 또 모시러 가서 시청자분들과 네.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